벙커원, 벙커원, 벙커원 특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아세요? 저는 강연 가면은 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. 김제동 닮은 카피라이터다라고 소개를 합니다. 그러면 아니다, 박휘순 닮았다라는 반론을 듣습니다. 김제동과 박휘순 중간 정도에는 되는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그 올해로 30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.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업이 카피라이터였고, 그 명함을 들고 지금까지 30년을 이제 카피를 써오고 있는데요. 카피라는 게 남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일이잖아요. 라면 얘기도 대신 해주고 맥주 얘기도 대신 해주고, 이걸 20년 이상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 5, 6년 전부터 내 얘기가 마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. 내 생각을 날 것으로 이렇게 던지면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,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책을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한 5년 전에 이제 내 머리 사용법이라는 그 부류의 명작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1년에 한 권 정도씩 불법 사전 뭐 이렇게 쭉 써서 최근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사셨거나 조금 이따 사실 한 글자란 책까지 1년에 한 권 정도씩 책을 내게 됐는데, 그게 이제 좀 짭짤하더라고요, 생각보다. 이게 팔리는 거예요. 이게 왜 팔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카피라이터가 쓴 에세이는 조금 다르다, 이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고 발상도 좀 역발상 같은 게 있고 뭐 언어 유희 같은 것도 좀 많고,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반응이 이제 책 판매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는 어떻게 글을 쓰느냐, 어떻게 카피를 쓰느냐, 혹은 어떻게 책을 쓰느냐, 이런 이제 질문들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글자란 책을 내고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러이런 생각으로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 하나를 이렇게 생산해냅니다 하는 그 보고 같은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자 해서, 다행히 이제 또 벙커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건 무슨 뭐 글쓰기의 정석,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책들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경험을 정리해서 그냥 보고 드리는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11가지 얘기를 제가 할 텐데요. 그 중에 이제 내가 이거는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, 나한테 맞는 것 같다, 나도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봐야겠다,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섭취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앉아서 강연을 해도 될까요? 네. 서서 할까요? 앉았다 섰다 할게요. 그 오늘 강연 제목을 이제 한 글자로 글쓰기로 놓고 11마리의 개를 잡아라 라고 붙여봤습니다. 11마리의 개가 뭔가 영덕개, 뭐 꽃개 뭐 이런 걸까요? 11마리의 개입니다. 지겹게, 보이게, 낯설게, 짧게, 재미있게, 두껍게, 춤추게, 쉽게, 가볍게, 무식하게, 따뜻하게. 이 11가지가 제가 글 쓰는 요령을 어느 정도 망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한 글자란 책에 보면은 글이라는 한 글자가 있는데요. 글을 쓴다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한 제가 한번 내려본 정의인데요. 글을 쓴다는 건 바다를 파도 공장이나 깊이 더하기 넓이라고 멋을 부려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바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. 이게 글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바다를 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수식어를 붙이거나 뭐 좀 애매모호하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그런 글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
뭐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경우에 자꾸 받아라는 표현이 안 나오고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나온다는 얘기죠.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쓸 것인가? 그래,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겁니다. 쓰고 나서 아, 이게 너무 평범하다. 혹은